살이 찌다 보니까 이제 물도 많이 먹게 되고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고 식사도 막 많이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당뇨의 3대 증상이 다뇨, 다식, 다갈인데 그 증상을 제가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바빠서 검진을 미루다가 직장 검진을 받게 됐었는데 그때 공복 혈당이 200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높은 공복혈당 수치에 누구보다 큰 충격을 받았던 그녀. 거기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데.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 환자들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른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인데 정작 제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못하는 것이 정말 후회스럽더라고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로서 당뇨에 걸렸다는 죄책감과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까지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지만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며 건강을 관리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그 뒤로부터 야식도 끊고, 그다음에 식단 조절하고, 운동도 병행하면서 살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혈당 수치가 조금씩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녀의 공복혈당과 체중을 재본 결과 건강은 되찾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식사 시간이 되자 체중 감량은 물론 혈당 관리에 성공할 수 있었던 자신만의 핫한 식단을 알려주겠다는 그녀. 과연 어떤 건강법이 있는 것일까? 지금 뭐만 드시는 건가요? 아, 제가 샌드위치 만들어 먹을 건데요. 양배추, 당근, 라페 재료를 손질하고 있어요. 양배추 당근 라페가 뭔가요? PD님, 요새 이거 얼마나 핫한데, 양배추 당근 라페 모르세요? 이 양배추랑 당근으로 만든 라페가 혈당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엄청 좋은 음식이에요. 심지어 만드는 방법도 엄청 간단하고 쉬워요. 양배추와 당근에 몇 가지 소스만 있으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양배추 당근 라페. 양배추와 당근은 채를 썰어 소금에 절여 수분을 빼준 뒤 식초, 알룰로스, 홀그레인 머스타드, 올리브유를 넣고 잘 섞어주기만 하면 된다는데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일까? 양배추 당근 라테는 저칼로리면서 비타민C, 비타민K, 비타민A,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 강화, 소화 개선, 심혈관 질환 예방,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맛과 영양까지 훌륭한 양배추 당근 라페 샌드위치. 한 가지 중요한 재료가 더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는데 가장 중요한 단백질이 빠져 있어요.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한데요. 여기에 단백질만 넣으면 완벽합니다. 단백질을 넣는다며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내 굽는 그녀. 단백질이니까 패티를 만들어서 샌드위치에 넣어 먹을 거예요. 패티면 고기인데 건강에 괜찮은 건가요?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거라서 괜찮아요. 여기에 제 혈당과 체중을 조절해 주는데 큰 도움을 준 핫한 보양 식재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뭔가요? 아,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PD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 보이시나요? 뭔가 콕콕 박혀 있는데 옥수수 알맹이인가요? 아, 아니에요. 이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저의 보양 식재료 루피니빈이라고 해요. 핫한 보양 식재료가 루피니빈이다? 루피니빈은 약 2000년 전부터 고대 그리스 및 이집트에서 약용작물로 재배된 곡물 중 하나로 그리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루피니빈을 두고 영양학적으로 가장 영양이 높은 식품이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단백질, 식이섬유, 셀레늄, 비타민 등총 53가지의 영양성분이 들어있어 슈퍼푸드를 넘어 하이퍼푸드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연간 50만 톤에 달하는 양을 섭취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루피니빈. 최근 국내에서도 그 맛과 영양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면서 SNS를 통해 다양한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는 핫한 식재료이다.
이수빈 씨 역시 핫한 루피니빈을 활용해 패티를 만들어 섭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패티 만들기에 가장 중요한 재료가 보이지 않는다. 패티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네. 재료를 봐도 고기가 안 보이는데요? 네네. 제 패티에는 고기가 필요 없어요. 이 루피니빈이 고기를 대체해 주거든요. 고기 없이 루피니빈만으로 패티를 만든다? 그녀의 루피니빈 패티를 만들기 위해선 먼저 루피니빈을 삶고 그동안 자른 양파를 볶아 수분을 날리고 버섯은 양념에 볶는다. 남은 모든 재료를 믹서기에 넣고 찰기가 생길 만큼 갈아준 다음에 패티 모양으로 만들어서 구워주기만 하면 이제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통밀빵 사이에 만들어둔 루피니빈 패티와 양배추 당근 나페를 넣는 이수빈 씨. 제 혈당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준 루피니빈 샌드위치예요. 이 루피니빈을 먹고 난 후부터 혈당 관리랑 체중 조절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루피니빈 섭취를 통해 혈당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루피니빈과 혈당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우리 몸은 탄수화물보다 단백질을 소화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때문에 탄수화물보다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일명 혈당 스파이크가 적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 단백질은 필수로 섭취해야 하는 영양 성분 중 하나인데요. 루피니빈은 완두콩, 유해콩이라고 불리는 잠두콩, 강낭콩과 비교했을 때뿐 아니라 소고기와 닭고기와 같은 육류와 비교했을 때에도 더 높은 단백질 함유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뇨병을 처음으로 소개한 페르시아 의사 이븐 시나가 처음 처방을 내릴 당시 그 약에 루피니빈이 있었다고 한다. 실제 한 연구 결과에서 루피니빈에 함유된 단백질 성분인 감마콩글루틴이 당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루피니빈은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가 바나나, 사과보다도 많이 함유되어 있었는데, 콩을 대체 모든 요리에 활용 가능한 루피니빈은 다른 콩류처럼 껍질을 벗기거나 미리 물에 불리지 않아도 조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보통 열을 가하면 영양성분이 파괴되는 곡류가 많은데요. 루피니빈은 열에 강한 떡잎세포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높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가열 후에도 영양분 파괴가 거의 없이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수빈 씨 또한 이런 루피니빈의 장점을 10분 활용하고 있다는데, 루피니빈을 특별한 방법으로 요리를 해먹으면 좋겠지만 매일 꾸준히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니까 밥에다가 넣어 먹고 두유로 만들어 먹고 있어요. 실제 그녀는 일상에서 밥과 국에 루피니빈을 넣어 먹는 것은 물론 삶은 루피니빈을 갈아서 두유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단, 루피니빈 1일 섭취량은 30에서 50g이며 과다 섭취 시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 적정량을 준수해 섭취해야 하며, 콩 알레르기가 있거나 기저질환자의 경우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해야 한다.